지난 18일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해 의료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소통, 경험, 배움, 도약을 기반으로 우리병원의 이노베이션 확산을 이루고자 하는 철학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의 디자인인데요. 병원에 오는 환자의 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이노베이션 역량 구축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전사적인 역량으로 구축이 되고 이것이 조직의 DNA로 입력되어 성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업무의 반 정도는 이노베이션 문화를 전파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사적인 역량 구축을 하는 데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누구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공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공간으로 각각 구성됐습니다.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근본 문제를 찾아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